바로 깔아가지고 지금 열어보시는 게 최신이고, 다음 패치부터는 스팀으로 올리신다고 하던데, 스팀으로 그냥 구독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 트럼프. 참, 바이든을 보다가 트럼프 보면은, 바이든이 되게 교양 있어 보여,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림이 좀, 그림이 좀 있는 것 같다잉. 청동기 모드의 콘텐츠가 더 많은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뭐, 이게 특이하게, 뭐, 추가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독특하게. 뭐, 그럼, 뭐, 이게 나오자마자 나온 모드라, 쿠킹3가 발매되자마자 거의 나왔거든요, 모드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더라고, 댓글 보니까. 어떻게 벌써 나왔뉴, 너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나와다 보니까 아직은. 일단 지금 이집트를 할수 있다는 게. 치매 노인. 서로 한쪽이, 한쪽을. 미국도 분열이 심각한 것 같아, 우리나라 못지않게. 자, 가봅시다. 이제 모드가 좀 성공을 하려면, 네, 뭐 콘텐츠가 더 추가가 되던지. 왜 이래? 버그가 또 있어요. TOP님 어서 오세요. 큐아. 뭔가 막 자기 주장을 해. 파란색이 막 빛나. 전멸하고 있어. 왜 그러지? 오늘 좀 어제부터 무거운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 잠깐, 내가 다 꺼볼게, 창들. 무거운 것 같은데? 아, 아까 전에 내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가? 아까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뭐 업데이트 있던데, 엔비디아. 시방조가 망해서 없다고요? 옛날 시간대 아닌가요? 아니, 앞선 시간대 아닌가요? 옛날 시간대니까, 이건. 자, 가보죠. 8개 중에 7개. 다레무. 음악이 안 들리는 것 같다. 아하. 음악이 안 들리니까 내 목소리만 들리네요.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호소요. 일어나야 해. 누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누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나 이집트인인데 지금.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노린님 어서 오세요. 일어나. 아, 모닝콜이구나. 모닝콜 감사합니다. 잠이 좀 깨는데요. 일어나서 성전을 걸어야 돼. 여러분, 자지 말고. 지금 9시에 일어나서. 성전이 지금 성공하려면 75명이 넘어야 된다고. 아직 모자르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웨체스가 어디죠? 오겠죠, 뭐. 시간 지나면 오겠죠. 성인이고 너무 많은 공작위가 떠 있네요. 양심 깊은 정직한 없고. 오케이. 공작위 좀 많이 들고 있을 수도 있지. 내가 왕이니까 공작위는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왕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약탈 전쟁이라고 번역하셨네요. 네. 번역이 첫날 했던 거랑 많이 달라졌네. 500원짜리입니까? 신앙을 좀 모아야겠네요. 자, 영적 교감을 할까요? 야근하면서 쿠킹 듣는, 야근하면서 듣는 쿠킹. 목소리를 좀 신경 써야겠네, 그러면. 들으신 분이 많으니까. 뭔가 지금 밤방송 라디오처럼. 옛날에는 진짜 저희 시간대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게 몇 시에 했더라? 9시 반인가? 10시인가? 9시인가? 문세 아저씨가 하던 거.
그거 맨날 들었는데. 하늘의 별들도 외로워. 그 주제가 있어요. 뭐 상속 받았냐고? 모르겠는데. 문세 아저씨가 그립다. 사원 하나 더 만들어야지.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도 뭐 편의점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PC방이라 PC방은 아니겠다. 이렇게 라디오 듣는 직업이 있죠. 아, 택시 운전사. 돈에 소리가 없다고? Why? 어, 왜? 어, 그러네요. 왜 그러지? 잠시만요. 뭐 걸렸는데? 어, 뭐야? 안 보여. 암살 금지 오늘? 오늘 암살 금지가 걸렸다고? 왜? 근데 돈에가 왜 소리가 안 나지? 만진 거 없는데. 어머나. 뭔가 이상한데? 지금 두 개가 걸렸는데, 아, 오늘 이거 내가 확률 바꿨어요. 어제 너무 사기라고 하셔가지고. 주작했다고 저를 음해하시길래, 예. 바꿨거든요. 어, 지금 뭐가 걸렸냐면 되게 재수없는 게 걸렸어요. 아, 바스레드님 어서오세요. 오늘 지금 뭐가 걸렸냐면요. 어, 유부녀 유혹하기랑. 지금 암살금지, 오늘 암살금지가 걸렸어. 왜 그러지? 확률이 너무 내가 후하게 조작을 했나? 아, 큰일 났네. 어, 저건 또 나오는데. For angels are being released right now. Angels are being dispatched right now. 영상 감사합니다. 그건 어디 나라 말이야? 도널드 트럼프의 믿는 어드바이저 리드 피처. Africa right now. They're coming here. They're coming here. In the name of Jesus from South America. They're coming here. They're coming here. They're coming here. They're coming here. From Africa. From South America. Angelic forces. Angelic reinforcement. Angelic reinforcement. Angelic reinforcement. 가하타 안다 아타 오라바타라타 안데 에케 에케 바타라사타. For I hear the sound of victory. I hear the sound of victory. I hear the sound of victory. 승리하는 소리를 들었어. I hear the sound of victory. 거의 약간 종교다 쟤들은. 그죠? 어떡하지 트럼프? 어떡하지 졌는데? 아, 이거 왜 안 나지? 이거 뭔가 트윗의 버그인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네, 희한하게. 제가 만진 거 없거든요. 제가 잘, 아, 소리가 안 나 못 봤는데. 제가, 여러분 알려주세요. 채팅방에 후원 들어오면. 제가 잘 못 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 게 아니고 페널티가 지금 유혹하기. 지금 당장 한 명 유혹해야 되고. 암살 금지 걸렸어요. 큰일 났네. 너무 후하게 했다. 장마철님 어서오세요. 확률을 어제 주작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조절했거든요. 근데 너무 후하게 조절한 사람 누구야? 담당자. 심할서 써갖고 와. 지금 이상한 거 걸렸어. 아, 일단 한 명 유혹을 해봅시다. 자문을 유혹을 하는 게 좀 편할까? 아, 이거 여자라 유혹하기가. 유혹을 하나 해봅시다. 몇 살이죠? 49세. 유혹하는 게 제가 너무 왜 유혹하기를 넣냐면 너무 유혹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유혹. 그리고 암살금지는 오늘 하루 종일 암살금지. 큰일 났다. 빨리 깨야 되겠다. 주님이 또 페널티를 넣어주셨네요. 고맙게도. 오! 개선 촉진이랑 150. 대박. 저는 이제 저거 맨 처음에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확률을 일부러 좀 널널하게 했는데 아씨 어제 막 연장으로 넣으시더라고요. 저 사행성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장아장 아저님 어서오세요. 큐아 오늘 찍으셨네요. 너무 사행성을 좋아하셔서 가지고 막 쓰시는 바람에 어제 중첩된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생관은 빼고 인생관 빼진 않았지만 확률 줄이고 크게 줄이고 나머지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단이 났네. 큰일 났다. 좀 오늘도 또 해보고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초기화하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 페널티 초기화하기 이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유혹을 해보자. 우리 집사장을 일단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가져갑니다. 남편이고 내가 46세라 임신은 안 할 것 같고요. 친족 살해자 하나 떴어요. 걸려갖고 살인자도 하나 떠 있고 좋지 않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신앙 하나 더 만들까요? 사원 500씩 주니까 아 속도 좀 빨리 할게요. 어쩐지 느리다. 이게 처음에 좀 이상해가 좀 늦춰놨는데 지금 좀 괜찮네요. 지금은 시작할 때 좀 이상했나 봐. 자, 성직자 옹호 종교관계 개선 효율. 누구냐? 우리 딸이냐? 내가 해야지. 투옥이냐? 누구냐? 신하냐? 투옥 해야지. 도망갔네. 노프렛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우리 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독선적이 낫죠? 죄악이지만 독선적. 얘는 왜 임신을 했네. 끝. 어제 벌칙 걸려가지고 네 전투하기로 했죠. 친밀감 쌓기. 젊은 애로 딸이 몇 살이야? 18살이니까 좀 젊은 애로 이제 친구로. 이게 18살의 얼굴임? 아, 얘 너 해라. 연인이 됨. 나의 소중한 그대 내부를 에이? 샅샅이 뒤진 끝에 외딴 정원에서 나의 소중한 그대 띄고 내부를 샅샅이 뒤진 끝에 붙여서 읽으니까 이상하네. 외딴 정원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는 나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내 모습 그 모습을 본 내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블라우스 오케이 네 이러면 되나? 됐습니다. 유혹하기는 끝. 유혹하기는 클리어. 좋아요. 친구가 됨. 우리 성진 언제 갈 수 있나? 4년 있다가 일단은 구별 남았고 오늘도 야구를 여전히 몇 회인가요? 6회인가요? 이렇게 오래 야구를 9시까지 하네. 야구를 하고 있네요. 우리 어머니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드라마를 못 보시니까 지금 이들 드라마를 할 시간대에 KBS에서 하면은 못 보시니까. 누가 죽이려고 했지? 우리 이거 딸 아니야? 아 죄수. 죄수를 죽이려고 하네. 수입이 20원. 오 턴굴 20원.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벌칙 중에 무장병 해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장병 나중에 걸리면 없애질 것 같고. 다프노이아님 어서 오세요. 십자군 이렇게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도착 안 하셨어요. 지금 막 배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지중해를 건너서 킹덤 오브 헤븐 보면은 지중해 건너오다가 다 난파되죠. 다 이게 아마 베니스가 다 빌려준 배일 텐데. 베네치아가. 왜냐면 십자군은 돈이 없거든.
돈이 없는 돈 없는 찐따들이 이제 타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후원금 받아가지고 교황이 좀 내고. 여기 크킹에는 교황이 되게 많죠, 돈이. 탱커가 미레다님 큐어 어서 오세요. 나중에 그 빚 갚으라고 비잔틴 때린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배값, 장비값, 운송비. 거의 뭐 대한통운이야, 베네치아가. 근데 돈을 못 내니까 암살금지 미션. 오늘 룰렛 걸 돌려가지고 암살금지 걸렸어. 오늘 암살하면 안 돼요. 399. 이 정도면 그래도 신당 많이 차네. 턴당 7. 턴당 7씩. 유혹을 내가 했는데, 뭘로 쓸모가 있지? 무슨 쓸모가 있지? 뭔가 좋은 게 있을까? 유혹하면? 암살하면 안 되는 게 페널티. 암살이 너무 쉬우니까. 임신 7개월 저벨 어쩔겨, 남잔데. 이거 품이. 부자들 이렇게 품이 있단 말이야. 디페이크 저것도 웃기지만, 저 뭐지? 옛날 그 강호동이랑 이수근이 그 디페이크 한 거 있지. 이거 진짜 웃기더라. 그 프로레슬러 걔 누구야? 걔로 딥페이크 한 거. 비디오 킬러 라디오 스타. 누가 죽였을까? 트러지키는. 지들이 죽여놓고. 근데 이제 저런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기술이. 근데 왜 영상 돈에는 보이 소리가 나오는데 왜 페널티는 안 나오지? 이상한데? 끝나고 한번 봐야겠다. 설정. 자, 십자군이 도착하셨습니다! 보세요, 십자군. 내가 온다 했잖아요. 십자군 온다 했잖아요, 제가. 배 타고 왔다니까, 십자군이. 늘어났잖아. 내가 십자군 콜 했거든. 기사단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 조금만 더 어디로 가야 되냐. 영초대로도 바뀌었습니다. 자, 늘어난 경계심. 어쨌든 간에 오늘은 암살이 안 되니까. 첩보장도 없네. 자, 첩보장 15개짜리 방첩할게요. A8832님 어서오세요. 그리스 쪽이요? 저기 아까 모두 만드신 우리 반스님 얘기 만드신 분 아니죠? 번역하신 분 말씀에 따르면 저기 수메르 쪽이 재밌대요. 이벤트가 많아서. 지금은 아직 다 구현이 안 돼있고. 아시리아가 어디임? 아시리아가 있나요? 아시리아 수메르 쪽 아니야, 아시리아는? 아수르라고 돼 있네. 아시리아는 없고 아수르. 아수르가 아시리아 아닌가? 아닌가? 대주례상도 없는데 아시리아가? 그리스는 1500년 시나리오 재밌대요. 아, 그래요? 요거 이제 한글 패치 거의 완벽하니까.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임놈도 한글 패치가 그렇게 잘 되어 있으면 임놈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임놈도 혼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혼자 고생 뻘뻘 흘리면서. 우리 반스님 임놈 어때요? 번역. 임놈 한번 해주시는 거.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
임놈 왜 어쩌나 괜찮잖아 임놈. 아 소멸증 맞아요? 어 뭘로 때려야지 클레임이 이거 괜찮다. 캔디 아이 아이 이아티 이아부티. 어 그리고 임놈은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저기 그게 안 돼. 업적이 안 돼. 임놈 하면 재밌는 게임만 할래요. 미안합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크게 기대 안 했습니다. 자 갑시다. 두고 봐. 나중에 임놈이 잘 돼가지고 복수할 거야. 너도 나도 해달라게. 너도 나도 하고 싶어. 왜 임놈의 아내 방송 안 하시나요? 이렇게 할 때까지. 나의 딸이네요. 임놈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알아? 사람 일도 모르는데. 카키님 어서 오세요. 로마가 있는데 망작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제가 그 패도콘 할 때 임놈이 나와가지고 거기 누구냐 요한이가 그 토가 그리스 토가 입고 막 어? 여기에 머리에 왕관 쓰고 나올 때 이건 크킹이었나? 어쨌든 임놈이 왜 망했냐고. 오케이 이놈. 아 근데 로마가 그 실존 인물이 나와야 재밌는데. 그런 것도 있어 실제로. 시나리오가 로마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저도 나오던지 안토니우스도 나오고 시저도 나오고 아우구스투스도 나오고 그래야 이게 뜨는 거지. 뭐 배경만 나온다고 뜨나? 뽕이 없는데. 임놈이 재밌나요? 시저가 재밌나요? 시저가 재밌습니다. 시저 하세요. 아, 오늘도 1일 임놈 까기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근데 레파토리가 1일 임놈 까기야. 오늘 하루도 임놈을 까고 시작하죠. 생쿠쿠는 내가 안 해봐서 못 가겠어요. 해보고 깔게요. 어, 요거 아빠 버튼 바뀐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생쿠쿠 같은 경우는 일본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망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로마를 가지고 망할 수가 있는지. 어, 로마를 가지고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는지. 일본을 가지고 망할 수 있다 이거야. 로마면 거의 제가 요리에서 잘 알잖아. 로마면 거의 뭐 초이스급 소고기 아닙니까? 소고기를 그 원 소고기 그걸 가지고 왜 왜 그걸 가지고 갈아 갖고 슈트를 만드는 거냐고. 빈대떡을 붙이냐고 그거 가지고. 어? 동물의 친구. 와, 우리는 프렌즈. 동물 프렌즈. 좋네. 그러니까 그냥 야, 그거 육회로 먹어도 맛있겠다. 아니, 그거야. 날 것으로 먹어도. 옆으로 가네. 빅토도 사실 시대 배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빅토도 괜찮습니다. 그게 원래 1차 대전이 인기가 없어요. 세계 1차 대전은 많이 안 좋아해 사람들이. 왜냐면 전투가 더러웠거든. 참호전에 하고 이랬던 데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너만 공장이 떴나요? 그래서 시대의 빨을 못 받았어. 그런 것도 있어. 정직한 절제하는 침착한. 오케이. 좋아.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왕국 중에 하이 이집트. 하이 재미없다. 하이 이집트를 이제
6개. 8개만 더 먹으면 되겠다. 배틀필드 1. 뭐야, 깜짝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아, 빅스비 이상의 인신률. 혼자 헛소리해. 무서워. 밤에 자꾸 이런다니까요. 어이씨. 하이, 그러니까 얘가 응답했구나. 하이. 하이, 빅스비. 입놈이 뭐야? 검색을 해주고 있어요. 내 영상이 뜨는 건 아니겠지? 똥겜이라네요. 저 빅스비가 아니고 구글이네. 구글이 응답했네. 구글 뭐라 저기 뭐지? 구글 어시스턴트였나? CD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인식률은. 아, 죽이고 싶은데 암살이 안 되니까. 자, 약탈 전쟁을 하면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상 규범 권역과 개발도를 떨어뜨리고 개발도에 따라 금화 위신을 얻는데요. 돈이 없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면 뺏어라. 뺏으면 되지. 어디서 딴 데로 가볼까? 성지? 페르 우제트의 성지. 성지도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 보세요. 케메트 다 먹었죠. 문화심시 진행도, 진입형 규모, 헌신당의 개척량, 승력 다 먹었습니다. 길자별 대동의하겠어. 학천사님 어서오세요. 큐아. 트로님도 어서오세요. 큐아. 보세요. 나와요. 근데 이벤트로 살짝 나오는데 더 이상은 이어지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그 버리잖아. 버려가지고 그 갈대밭에서 이렇게 물 타고 내려오는 거를 왕가에서 줍잖아. 주워가지고 키우는 거 아니야, 람세스랑. 그래서 이제 줍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행방불명이야. 그 이후로는 안 나와. 이게 그게 이제 나온대요, 이벤트로도. 엑소더스까지 해서 연관이 되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텐이 있어. 이게 쿠킹3가 워낙 잘 만든 게임에다가 이게 모드까지 흥하면 되게 좋겠다. 뭔가 독특한 시스템 같은 걸 넣어서. 자, 700이니까 이제 안제티 세파르도 하나 만들죠. 어디를 만들어야 되냐면. 너무 작은데. 아, 두 개 먹으려고 이거 500 쓰기는 되게 아깝죠. 딴 데 만들어야겠다. 여기는 두 개. 밑에도 두 개. 별론데? 딱 두 개씩밖에 없네. 일단은 얘도 두 개인가? 얘는 세 개다. 나머지는 클레이 만들자. 제2 만들면 되죠. 원래 쿠킹이 저렇게 눈에 띄었나? 제법 못 가지. 지지파리. 남자들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집트 애들은. 이게 왜 다 100명밖에 없어, 병력이? 약간 근데 이거 나체가 모델링을 한 것 같던데? 원래 이렇게 처지진 않아. 약간 좀 처지게 한 것 같아. 만든 사람이 좀 처졌나? 예, 원래 이렇게 처지진 않았어요. 노잼, 아이. 음악이 끝나기 전에, 아이씨. 노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페널티가 없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프로게이머라. 95원. 프로게이머 아니야, 프로게이머. 이집트 남자들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요. 홀딱 벗고 있어서.
아시리아가 페르시아 나오기 전 제국이었는데 전쟁을 많이 해서 법이 잔인하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망했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습니다. 네. 아시리아도 나오면 좋겠네. 서기 그 기원전 몇 년도에 나와요, 아시리아가? 아시리아라고 외우면 되겠네요. 시리아 지방이 있으니까. 네. 기원전 25래, 25세기. 그죠? 25세기. 그럼 있을 나올 수도 있겠네. 아, 시리아. 오늘 뭐 하나? 그러게, 오늘 왜 뭐 하지? 버퍼가 있대요. 일단은 제 영상은 비트레이트 괜찮습니다. 순항 중이에요. 잘 나오고 있어요. 렉이 있는 건 트위치 문제 같아요. 버퍼 심해요? 멈춰요? 새로 고치 한번 해보세요. 일단 나는 좋은데? 이거 멈추면 십자군이 못 들어오는데. 멈추면 안 되는데. 아, 시리아. 아, 수루. 아, 얘가 아수르가 이렇게 먹나 보다. 아, 시리아. 그림이 여기잖아. 여기잖아. 시리아에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먹는 거대. 아시리안. 아시리안. 그쵸? 오, 아수르. 재밌겠는데? 롤러 디자인은 패치한다고 하던데. 어제 누가 그려주셨는데? 후트님이 그러셨나? 202님이 그러셨나? 나온대요. 근데 무료도 풀지 않을까 저는 그랬는데 돈 주고 판다고 한던 것 같던데. 맥그래픽이 입나하고 비슷하네요. 누가 무슨 이게 무슨 입놈이 비슷합니까? 입놈은 이상하지. 흥분해. 입놈이랑 똑같다면 싫어해. 자, 하나단 혈통. 이 감히 입놈과 비교는 안 되죠. 뭐 DLC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 전부. 이왕 만드는 건 전부 만들어보자. 오케이. 자, 베흐데트 누구한테 줘야 되지? 얘는 이미 있는데. 없구나. 내가 뭘 했나요? 뭔가? 오케이. 시청자 수 역대급이냐고요? 왜? 아니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반스님은 1000명 있을 때 안 오셨구나. 뉴킹3 발매일 날. 1000명 있었네. 그날 재밌었죠. 나 막 흥분하고 정신 못 차릴 때. 정신이 없더라고. 한 뭐 그때 방송할 때는 진짜 한 열 몇 명 있다가 한 1000명 있으니까 내 정신이 아닌 거야. 거기 막 후원이 막 터지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뭐야, 막 채팅 하도 못 봤어요 그날. 막 도배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도 몰랐어. 그때 이제 원래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도배하면 하지 말라고라도 해야 되는데 다 막 도배하고 있고 막 나는 게임하는 애 정신이 없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근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아까 클레이 만들었죠?
체험판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스트리머 그 물론 1000명 갖고는 뭐 아직 대형 스트리머는 아니지. 근데 체험판을 구매를 해봤더니 정신 못 차리겠어. 할 짓이 아니야. 나한테는 90명으로 나오는데? 300명 선. 천천히 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크게 욕심 없습니다.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아세요? 제가 십자군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거기 뭐야 트게더에다가 그거 트게더 홈페이지 맨 첫 화면에 제 영상 뜨게 해놨거든. 걔들이 십자군으로 오는 거야. 트게더 십자군. 가니메데스님 큐어 어서오세요. 사실 유튜브 구독 좋아요가 더 좋습니다. 유리니들 큐어 유하. 좋아요도 좋죠. 좋아요도 좋고 제 영상 그거 올라간 것도 좋고. 살짝 우리 수익 공개 한번 할까? 그거 얼마 벌렸는지? 아니 안 돼. 나중에 하자. 싫어하더라. 싫어하는 사람 있더라. 수익 공개 잘한 척 한다고. 영상으로 그날 좀 짭짤했거든. 구독자도 많이 늘고. 시방조 반란은 언제 일으킬 예정인가요? 잡소리하지 말고. 얘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네. 53살이라. 얘가, 내가 죽고 시방조가 얘가 다 세트로 먹게 되니까 또 임신했네요. 손녀가 도박사. 우리가 아들이 귀한 집안이구나. 휴일 없이 하셔도 괜찮은가요? 주말에도 매일 오시던데. 저는 평일날 주말 쉬는 날이 없어요. 진짜 일도 하고, 일하고 끝나고 바로 방송 키고. 쉬는 날이 없는데 뭐 몸 닿는 데까지. 많은 분들이 저 유튜브 할 때 댓글로 그런 좋은 말 써준 게 하나 뭐냐면, 형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돼. 지금 좋아. 지금 좋으니까 쉬지 마. 안 쉬어요 전.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노젓고 있습니다. 열심히 영상도 매일 중간중간씩 만들고. 네. 근데 그래야 되더라고. 자꾸 쉬고 이러면 안 좋더라고. 자꾸 쉬면 연속성이 떨어지잖아. 저도 가게, 실제 가게는 하루도 안 쉬어요 거의. 진짜 그것처럼 하면 돼. 여러분들 뭐 무슨 일 있으면 절대 쉬지 마세요. 쉬지 말고 매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피곤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익숙해지니까, 또 잘 때 자고 이런, 낮에 잠깐씩 자고 그래요. 피곤하진 않아요. 장마철님이 채팅을 좀 많이 쳐주셨죠. 자, 클레임 하나만 더. 일단은 하나만 사보자. 그래도 여러분이 같이 있으니까 재밌잖아. 물론 내가 그전에 했던 게, 그때도 재밌게 보신 분은 재밌게 보셨는데, 아무래도 북적북적 한 거랑 혼자 있는 거랑 재미가 다르잖아요. 고스톱도 같이 치어야 재밌지 혼자 치면 재미없잖아.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이번에 쿠킹3가 잘 나와가지고 유입을 좀 많이 하려고. 영상 만드는 것도 영상을 많이 보고 유입을 좀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패독 하는 사람, 패독 게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왜 캐메트인데 이 색이지? 아, 내복력이 아니라고? 다 먹었는데 거의. 보시 아니고 트게더. 나 트게더에 떴다니까 지금. 내가 뛰어났다니까.
여기 스포트라이트 피디게임이 떠있잖아요. 여기서 소환되고 있는 거야 지금. 마법진에서 저기서 소환되고 있습니다. 도마사라무 이럴 때 나체를 팍 켜야 이제 떡상이 하는 건데. 아이 찌찌파티나 보세요 여러분. 재범오빠 찌찌파티나. 여성분도 있을 거니까 뭔가 좀 잘생긴 남자 없나? 잘생긴다? 이집트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이 없어. 다 그냥 그래. 외모가 문제야. 못생겨 보인다. 쟤들이 참 그 멋이 없어. 이집트. 자 신수 신앙의 소자 거인나체. 우리 할아버지가 거인이었는데 잠시만. 이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크다. 와 이씨 이게 얼굴만 크다 다 크다. 저게 이제 이렇게 딱 소환될 때 찌찌파티 한번 해야지. 아 저런 게임도 있구나. 얘한테 줄게요. 뭐였죠? 카수? 카수가 아닌데. 안제티 아닌데. 저건 이제 제가 투게더에 글 쓰고 이러면 포인트 주고 출석 체크하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모아가지고 트는 거예요. 200포인트로. 저거 좀 들어오면 혹시 이제 파트너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저게 가만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분 2m 넘는 것 같아. 홍만채. 가고. 할머니가 작은 건가요? 할아버지가 큰 건가요? 저게 이제 난장이 트레이트 있잖아. 난장이랑 거인이랑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지. 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옛날에 그 유튜버 어느 분인가? 방송하는 분 누구랑 최홍만이랑 같이 이름은 모르겠네. 제가 잘 기억 못해서. 약간 그런 느낌. 유로파 카페 거인 난장 유전영질. 진짜 이게 어렵겠다. 궁금하지 않아 진짜. 거인이랑 난장이가 같이 붙을 수가 있나? 아니면 또 확률이 또 얼만큼 되나? 부왕님 어서오세요. 큐아 거의 맨델이야. 맨델 유전 시뮬레이터야. 운영사제 유전 쪽으로 요즘 트레이드 제가 영상 올리면서 유전 쪽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여러가지 유전들. 오늘도 영상 올라간 거 있죠? 가령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트레이드 중에 신체 쪽에 훼손된 트레이드 있어요. 가령 뭐 눈이 없다 그 얼굴이 없다던가 고자는 아니고 눈 뭐 뭐지? 뭐 다리가 없다던가 눈이 없다던가 이랬을 때 요게 이제 설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장에 보내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걸 갖고 있을 때 재밌더라고. 해봤는데 둘 다 갖고 태어난 건 없어요. 하이집트 오늘 만들 겁니다. 새가 온다 여기. 짜잭 9,000명 받아라 이놈아. 오마이갓. 오케이
너만 구정이 하나 또 썼네.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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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걸 5만 연민어린. 입시 다음에 일단은 모드는 이 정도로 하고 저는 그 하기로 했던 게 있잖아요. 시칠리아로 섬만 먹기. 그 도전 하려고요. 그리고 수메르 쪽은 좀 더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긴 장자성 소액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되게 좋아요. 초보님들이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드는. 자, 왕을 그럼 만들 수 있나요? 하이집트. 500원이, 아, 두 개가 더? 아, 500원이 없네. 다 됐네. 500원 다 모았네. 그러면 끝나는 건가? 근데 내가 죽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은 만들어 놓자. 그리고 바람 폈는데 바람 핀 이벤트가 안 나온다. 상호작용이 안 돼. 쿠킹스에도 이제 DLC가 나오면 아마 이제 한 3개월 있다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은 이벤트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와해 난국인가요? 하 이집트가 여기 있다. 하 이집트 난국. 하 이집트 상 이집트 하 이집트 다 만들었어. 이거 무슨 마크일까? 와, 뭐야 이게? 바나나야? 펭귄이야? 뭐야? 이런 게 있고 또 이것도 뭐지? 이상한 게 있어. 자, 상하 이집트 통일 선포가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없다. 와, 잠깐 500에다가 어? 다 있는데? 아, 2000에다가 1500 모아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1200원 있어야 되는데. 오, 이게 되네. 그냥 하이집트 만들어도. 이집트 왕조. 우리가 상하 다 먹었거든요. 좋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만. 3일 만에 하네요. 깨네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 노래 부르니까 다 나간다. 미안합니다. 음방인 줄 알겠어. 그냥 무작정 모아야 되는 건 아니고 기다려 봐야지. 자, 물고기 5만큼. 마녀? 나 마녀야? 이게 마녀는 이렇게 배울 수가 있더라고. 근데 마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녀가 우리가 어떻게 취급이 되나. 범죄자래. 감히 뭐 왕을 잡아갈 수는 없겠지만 일단 마녀가 되면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 학력이 5가 올라간다는 게 좋은데요? 한번 해봅니다. 마녀. 근데 걸리지만 않으면 마녀는 발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비밀에 생겼을 거야. 마녀입니다. 그쵸? 근데 알들라고 어떻게 해 얘들도? 마이크? 마이크 궁금하세요? 산을 갔다 와야 되나? 돈도 없고, 위신 없고, 신앙은 철퇴고. 사냥. 이거 내가 죽기 전에 깨야 되는데. 나 죽으면 도롱 무기야. 어? 200억 본전이다. 아싸. 살전이랑 아마 살전 성재가 돼야 되는 걸 거야. 마녀 결단? 마녀 집회 아니야? 마녀 집회. 이게 가족의 마녀가 3명, 네, 여기 4명으로 돼 있네. 4명 있으면 마녀끼리 집회할 수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무작위로 뭐 능력치 올려주더라고. 저기 이 인생관 쪽 교육.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같은 마녀들끼리는 좀 친하고.
마녀 되게 좋던데. 저번에 한번 해보니 마녀도 할 만한데 법이 마녀를 용인을 해줘야 돼요. 마녀를 때려잡는 애들 있잖아. 가령 중세 가톨릭 애들처럼 마녀 그냥 잡아다가 구워먹잖아요. 그럴 때 걸리면 잘못 걸리는 거지. 자, 신학자 됐어. 지금 보자. 뭐가 없나 그러면. 위신은 어차피 철퇴고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300원도 금방 철퇴고 잘 죽지만 않으면 그냥 신앙 쭉 가고 신앙 쭉 가고 신앙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온전한 신체 찍어가지고 오대 살자. 세틱스님 어서오세요. 큐아 오랜만입니다. 아 빨리 나 빨리 나 저거 아이콘 바꿔야 돼. 저 큐아 말하는 거 너무 싫어. 아이콘으로 큐아 있었으면 좋겠어. 언제쯤 파트너가 될까? 그리고 또 파트너 해줄까? 인포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인포님도 19 위약으로 갈게요. 위약으로 해서 5대 살자. 장수하자. 생면 연장의 꿈. 시청자가 또 약간 이 주가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다 주가 같은데? 아 나도 주식방송 하고 싶어. 당구님 아침 그 낮에 주식방송에서 많이 뜨셨더라고. 나도 낮에는 주식하고 싶어. 밤에는 겜방하고. 아 초점 아니야. 초점 신앙 그냥 할게요. 초점은 안 바꿀게요. 왜냐면 지금 신앙도 있어야 돼. 147 있어야 되거든. 요거 차면 바꿀게요. 당구님은 너무 투기. 근데 방송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열고 장투하면 뭐 누가 보냐 그거를. 춤이라도 추자구. 이거는 자 150. 이 신앙을 신앙이 더 모자르죠? 아니 신앙이 모자른가? 단타밖에 안 돼. 식염님 어서 오세요. 아 위신이 많이 모자랐는데? 근데 위신은 사냥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위신 합시다. 위신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따라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장투하면 아무도 안 봐. 하나 갖고 그냥 묵혀두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식장은 단타하면은 웬만하면 잃잖아요. 잃는 대로 들어가는 거야 다 알아서. 영적교가 만날게요. 돈으로 번 거 다 단타로 날리는 거지. 여러분의 돈에가 다 단타로 들어가는 거야. 주식회사만 돈 버는 거야. 사라져 버렸어. 네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죠 우리가? 돈은 됐어요. 지금 145랑 125. 그러면 12달 1년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무장병 발견했네요. 연대 규모 3개에다가 무장병 연대 수 하나.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거의 다 됐는데 제후 임명. 이거 제후 임명이란 것도 있네. 오, 야 이건 번역도 다 해주셨네. 제후가 뭐냐면 징집병을 주군에게 제공하지 않고 자율성을 갖지만 의견이 증가하고 거리 비율로 인한 비율을 훨씬 적게 받아서 먼 영토를 다스리는 봉신에 되게 적합한 형태래. 제후 계약 번역이 거의 다 됐네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스팀 상장하시는 것만 남았네요. 변경백 같은 것 같아요. 꽁치시러님 어서오세요. 좋아. 스팀에 상장하면 떡상하는 건가? 스팀은 뭐 돈 버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뭐 모르겠네. 선포하기가 이렇게 힘들랍니다. 113이나 54 초대 갔다 올게요. 시간 좀 빨리 할게요. 할 게 없어요. 누구야? 헐벗은 채로 엎어져 있었다. 남자는 이미 헐벗고 있는데.
이런 잡것들을 봤나. 와, 얘 난장이. 와, 애기 같아. 야, 이것도 약간 불쾌한 골짜기다, 그치? 야, 애기가 벗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은 애기 얼굴이 아니야. 대박. 이런 걸 많이 보세요, 지금 오신 분들. 쿠킹이 이런 게임입니다. 마케팅 셀링 포인트야. 불쾌한 골짜기야. 어, 움파룸파 같아, 그 초콜릿 공장이. 대박. 거인보다 더 흉하네. 아, 창작마당에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 모더가 자기가 공식으로 해주는 건가요? 자기 설치하게 해주면? 이 공식 한글 패치처럼. 모르겠네. 그거 모더가 자기가 해주면 좋을 텐데. 코리아 버전만 딱 할 수 있게. 거인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얼굴에 아까 이 얼굴인데 작았거든. 오케이, 75. 땡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얘는 또 쳐졌네. 아, 공식 인증 받고 따로.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었어. 자, 610. 끝. 자, 됐습니다. 자, 읽어보자. 어, 이거 번역돼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영어를 읽어야 됐을 텐데. I'm, 뭐 이렇게. God of Sun,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나는 태양신의 가호 아래 케메테를 새로운 왕조 아래 단결시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케메트 제국을 획득함. 두 땅을 통합한다. 상하 이집트를 통합한다. 아, 밑에 변경해서 시작했는데 땅끝 마을에서 남북을 통일해버렸네. 나는 누구도 못한 일을 해냈다. 11왕조뿐만 아니라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땅을 모두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마침내 봉신들과 사제들 모두 내 권좌 앞에 모였다. 이 순간이 저들에게 눈에 새겨질 테고 더 나아가서는 로그도 아드의 눈에 선명히 새겨지리라. 왕관은 내 스스로 머드에 올리는 것을 응당하며 나의 신하들은 현실 권력이든 종교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머드를 좋아하려 한다. 뭐? 이건 안 됐는데 번역이? 요거는 또 빼먹으셨네. 내가 또 찾았어요. 내가 또 버그 찾았어요. 이거 번역하시면 되겠다. 엠퍼러, 어, 봉역 황제, 여성 황제, 이집션 이거 같은데. 예. 이거 했습니다. 제가 버그 잘 찾아요. 19, 11, 13, 24, 46. 학습력 왜 이렇게 높아? 와. 똑똑하네, 이분. 봉신 제안. 아, 잠깐만요. 문화도 보고. 봉신 제안. 어, 봉신 제안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안 돼. 내 우리 가족인데. 왜 자기가 먹을 거라 이거지. 남점이 있는데 여자 갈 줄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통일은 아직 못했습니다. 자살하면 되죠. 자살하고 이거 통합시키고 끝내죠. 문화 통합 볼게. 문화 통합은 안 되는 것 같다. 상이집트가 있고 하이집트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좀 그렇다. 통합해야 되는데. 잠깐 재수하고 논세에 통일했나요? 네. 일단은 자살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몸에 안 좋은 짓을 합시다. 일단 위신 뭐 이런 거 찍을까? 네, 이집트는 근친혼이 돼요. 일단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얘가 왕 맞지. 네. 스트레스를 이바이 받아가지고 죽읍시다. 뭘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내가 탐욕 절제 독선이니까. 아, 막 죽을 방법이 없네. 잠깐, 스트레스. 탐욕이니까 땅? 돈 주는 거 싫어하나? 돈 주는 거 싫어할 텐데. 일단 딸에게 다 줘볼까? 너무 조금 올라갔는데? 왕이 미쳤어요.
왜냐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사람이 변했어. 어, 돈이 없네. 조금만 더. 아, 초기화. 초기화를 일단 하는 게 좀 빠르겠네요. 으아! 자살할 줄 아는 게 훌륭한 게임입니다. 육신을 채찍찍하라! 아니야. 참을 수 있어. 참아보자. 딴따다단딴딴딴. 어, 지금 암살이 안 돼가지고. 돈 뿌리는 거. 딸한테 뿌리면 되지, 뭐. 아, 없어서 스트레스가. 연애 참가 안 가야겠다. 어, 지금 승계 무대는 문제 없어요. 확인했어요. 영적 교감은 좀 아프던데, 가보니까. 갔다 왔어. 페이 전쟁, 좀 반란도 없어요. 심지어. 너무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려가지고, 파벌 참가를 안 해. 너무 훌륭해도 문제야. 했으면 좋겠는데. 톡 시도? 톡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누구지? 돈 뿌리자. 박탈. 투옥 박탈. 어, 여기 거세도 있네? 그러니까 들어갈 것 같아, 얘들이, 그냥. 100% 성공이잖아. 폭정을 한번 좀 올리고 있는데? 깜짝이야, 어우! 뭐야, 죽음을 택하겠다. 감사합니다. 좀 긴 거도 영상 괜찮아요. 저 영상 많이 풀어놔가지고. 영상 긴 거도 상관없습니다. 아깝잖아, 돈이. 박탈도 안 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계정도 막 해, 지들이. 어, 다 톡대. 내가 다 잘 다스려, 내가 잘 다스려서 그렇지, 뭘 왜 그래. 성군이라, 이, 저기, 대종대왕님이라. 성군이라 그렇지. 마술로 개종하는 것도 있다, 야. 세트신을 믿네, 마술은. 비만이 됨. 비만을 죽는 것도 있네요. 비만도 괜찮음. 어? 봉신 삼을 수 있대. 어, 나라가 너무 훌륭하다. 능력치 올리는 것도 있네요. 어? 죽었다. 어, 내 스트레스 너무 안 올라가. 자, 죽어보자. 빨리 깔끔하게 죽자. 압도. 정붕. 됐다. 갑니다. 한 번에 죽어야 되는데. 뭘로 죽는 게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폭사가 있으면 좋은데. 난 죽음을 택하겠다. 폭사 있었으면 좋은데 폭사가 없어. 맹독? 저번에 높은 건물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말리더라고. 맹독. 맹독사. 맹독충.
맹독선 식물. 원래 그 클레오파트라는 독사가 있었죠. 독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독사한테 죽었기 딱. 독사가 없네. 독사가 직방인데. 에? 어머니 안 돼요. 와 딸이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날 막을 순 없을 것이야. 어? 어? 망 효녀가 또 불효녀가 불속성 효녀가 또 고통만 받고 있어 지금. 목숨을 걸고 견뎌 신청했다. 친구가 된다. 경쟁자가 된다. 어 스트레스가 너무 떨어졌다. 어 안돼 안돼. 어 안돼. 야 잠깐만. 이거 세이브 됐을까 이거? 잠시만. 야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야? 1974 1월 1일. 잠깐 로드에서 다시 죽자. 도르마무! 내가 죽으러 왔다! 아 저거 통합시키려고. 도르마무 날 죽여라! 날 죽이러 왔군. 여기 시방조가 내 딸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건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건데 아버지를 내가 죽여가지고 딸한테 갔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11왕조인데 이 케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또 우리 딸한테 얘한테 가요. 이 자기를 통합시켜 주려고 숭고한 희생을 하는 거지.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돈 소리가 왜 안 나, 진짜? 이상한데? 아, 무스케님이 1000개 시원 감사합니다. 이집트 고왕국도 파라오가 너무 오래 살아서 망했는데 이쪽도 그럴까요? 라고 하셨네.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지? 내가 다 읽어야 되나? 오래 살면 원래 똥칠하죠. 깔끔하게 죽는 게 나아. 세종 감량하면 스트레스 25? 근데 비만도 좋은데? 일단은 스트레스 받고 선물하면 18. 여기요? 어 손자 하나 있네요? 잠깐만요! 내 거 아니야. 잠깐 내 아들과 내가 아니야. 오, 다 딸이야. 다행입니다. 오씨 깜짝 놀랐다나요. 아들 같지만 딸입니다. 머리가 짧아졌지. 네, 예, 예. 딸이 맞죠? 딸한테 가는 거 죽으면. 오늘 이상한데? 이러기 이래서 투네이션이란 것도 좀 써야 될 것 같아. 너무 하나만 쓰니까 소리가 안 나네. 정봉. 어, 아직도 안 돼, 자살이? 이번엔 또 왜 안 돼? 어, 오. 됐다. 오이, 잠들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해풍증으로 사망한 그는, 그쵸, 비만으로. 친족의 피를 손에 묻었기에 끔찍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달래가 권좌 오릅니다. 그녀는 타고난 군사적 전술가로 봉역에 무수한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역시 비만은 죄악이야. 딸 나왔는데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어. 무이름. 이것도 버그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케메트 만들었고요. 옆집도 먹어야 케메트긴 한데 아마 명분은 있을 건데. 부대도 수집을 해놨네. 어딨어? 전쟁을 하고 있어. 일단 명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대줄의 명분이, 그쵸? 대줄의 명분이 있으니까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모드 한글 패치해주신 덕분에 좀 편히 했네요. 케메트가 무슨 의미인가요? 제국 이름이 케메트인 것 같은데요? 이집트 제국 이름이? 한 번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루세더 킹즈 좀 질리실 때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집트 쪽 통일했고 다음에는 한번 수메르 좀 시간 좀 지나면 일단은 오늘은 딴 거 좀 하다가 수메르를 할게요.